저희는 오늘 샘 오이트먼의 생각들, 그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픈 AI가 이제 오픈 소스와 같이 미래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사회를 제시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모멘토스라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업라이즈 주최, 블록미디어, 커먼 컴퓨터 주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오늘의 연사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연사는 샘 오이트먼의 생각들이라는 여의도 책방에 샘 오이트먼과 그의 역사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한 생각들을 다룬 책의 저자분들과 함께 커먼 컴퓨터 김민현 대표님의 특별 연사로 함께 오셨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대표님부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순주입니다. 스탠리 최라고 필명으로 이번에 책 발간하는데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그 자기소개 더해서 저희 이제 이 샘 오이트먼의 생각들이라는 책이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 자신이 갖는 파트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셨는지도 이야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제 입장, 샘 오이트먼이 처음에 로프트라는 회사를 2004년도에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시작한 부분, 그 부분에서 YC로 넘어가기 전까지 초대사를 정하는 그 순간까지의 그 부분을 제가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 21장에 나오는 샘 오이트먼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어떻게 스타트업을 시작할 것인가, How to start a startup, 이거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정화희 기자입니다. 이번 책에서는 저는 MD적으로 필명을 썼고요. 실제 제 기사를 확인하실 때는 그냥 정화희 기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 성공하는 방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샘 오이트먼이 투자했던 회사들만 증명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필리오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커리어를 할 때 어떤 거를 신경 쓰면 좋을지 스타트업을 만들 때 이런 점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거를 정리해보려고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먼 컴퓨터 김민현입니다. 저는 AI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간도 AI 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네트워크는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해서 AI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고요. 저는 이 책에서 맨 앞부분, 그러니까 샘 오이트먼이 Y 콤비네이터 출신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로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다녔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문화가 어떻게 됐고 실리콘밸리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은 나오는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 샘 오이트먼이 이 그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한 다음에 2021년도에 그 장문의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아주 장황하게 나와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 투자한 거 그 다음에 샘 오이트먼이 약간 좀 정치적인 성향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맡아서 담당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함께 맡은 블록미디어 최동력 기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이제 챗GPT라는 기술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기술이 뭐가 있느냐 이런 파트를 맡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법 저희가 이 GPT라는 서비스를 보면서 괜찮은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최근에 가장 먼저 성장한 서비스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틱톡을 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2주 정도에 가장 먼저 그 1억 이용자를 돌파한 서비스다라고 기억이 된 것 같은데 샘 오이트먼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온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를 포함해서 사임 오트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사임 오트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떤 부분에서 사임 오트먼이라는 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글을 쓰게 되셨을까요? 출판사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샘 올트먼이 오픈 AI 만든다고 오픈 AI를 만들고 챗GPT 내놓고라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투어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여의도 책방에서 이제 의뢰가 왔죠. 이 사람과 관련해서 책을 쓰고 싶다.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최동욱 기자가 이제 챗GPT 101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옆에서 부추겼어요. 쓰라고. 그 책이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샘 올트먼을 그 전에 조금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GPT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았는데,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올트먼이 정말 속담 말로 좀 곧 때린 애다, 이런 걸 알았거든요. 일단은, 머리가 너무 좋고요. 이 대학을 당연히 이제, 스탠퍼드를 나왔고요. 중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공한 친구들이 다 중퇴를 하죠.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벌기 더 자기라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적으로 느꼈던 게 이 친구가 동성 파트너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학교에서 만났던 동성 파트너와 같이 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곱슬머리에 유태인이거든요. 저 씨가. 그래서 머리 좋고 유태인이고 뭐 이런 그 약점과 강점을 다 갖고 있는 친구인데 버릇도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저희 앤디 정이 쓴 부분에 나오던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잘 때 일정 수준으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랬고 쿨러를 꼭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약물의 힘을 빌린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친구예요. 독특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좀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인 어떤 인사이트나 왜 인공지능이어야만 하는가,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어떤 기술 철학자 못지 않은 생각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다. 그런 거고, 또 살펴보면은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워낙 한국 일정이 바빠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는데 가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지는 못해서, 입체적인 인물이고,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책 안에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네. 샘 올트먼이 그 루프트라는 소재사를 접고 나서 YC의 이제 CEO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릴리엄이 그 자기 자리를 샘 올트먼에게 이제 물려줄 때 그때 이제 그 키가 170밖에 안 되고 몸무게가 54kg밖에 안 되는 이 미국인들에 비하면 정말 체구가 작은 이 친구한테 무엇을 믿고 YC를 맡겼을까? 그 샘 올트먼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이디어를 중시하는데 또 팀과 협력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YC를 이끄는 그런 CEO로 유명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샘 올트먼의 초창기 시절에 조금 더 이제 천착해서 그 많은 기사들과 많은 것들을 찾아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의 이미 스타트업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밑바탕이 될 만한 그런 기초가 이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다들 확실히 보신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인상 깊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이 친구가 그 기본소득이죠. 그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 책을 쓰면서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왔을 때 그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기회 잡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까? 그 소득은 과연 어디서 낼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의문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알아갈수록.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건 약간 하단이긴 한데,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막 웹을 봐요. 저희 유튜브를 봤는데, 이 최동혁이라는 기자가 딱 5초 만에 생각에 반발을 했어요. 얘는 안 되겠다. 하면서 계좌를 줄여서 왔죠.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안 그러겠지만. 그런 만큼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대부분 보는 거는 OpenAI CEO로서의 샘 오토만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최승윤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친구가 성공한 비즈니스만 하진 않았다라고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루포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 루포트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루포트는 그 GPS 기반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만든 회사입니다. 2004년도에 이제 샘 올트만이 스탠퍼드에 재학하던 당시에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지금 내가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이제 막 보급이 돼서 사용이 되던 시절인데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루프트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창들 두 명과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데, 루프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GPS 기반의 그런 모바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위치 추적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불과 1년 뒤에 이제 정식으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또 1년 뒤에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 서비스가 이제 돈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동통신사랑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2위의 통신사인 스프린트의 자회사인 부스트 모바일이라는 회사에서 그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스트 모바일을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한 발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트너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개발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가요. 그 세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또 스태프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죠. 밤사이에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가, 그리고 나서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부스 모바일의 담당 차장을 만납니다.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10분만 주세요. 계속 줘야죠. 귀찮으니까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부스트 모바일이 딱 찾고 있던 바로 그 서비스였다. 정확히 간단한 건 상태 메시지. 이거를 부스트 모바일이 찾고 있던, 찾았던 그 파트너 회사가 개발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 11시에 부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실제 이동통신 서비스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동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서비스는 4년 만에 접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GPS를 기반으로 한 그런 서비스는 2008년만 해도 구글이라든가 이런 큰 업체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 메시지, 그리고 친구의 위치 추적, 이런 것들이 유료 서비스였는데 가입자가 500만 명이 늘어났지만 그것이 샘 올트먼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경쟁사가 워낙 많았고요. 그래서 올트먼은 광고 서비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트먼은 제가 보기에는 광고 서비스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앞서가는 업체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한 4천만 달러 조금 넘는 금액에 매각을 하고 YC로 가게 되죠. 아니, 성공을 하지 못한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전 망했나 보다 했는데 4천만 달러를 받았다는 거에 그러니까 뭐 그래도 대단하네요. 근데 이 회사를 사실 그 이동통 시장에 매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벤처캐피탈에서 이 회사의 밸류를 4-5천만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 넘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경제 서비스가 워낙 많고 경제사가 또 많다 보니까 그 가치가 점점점 협상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투자한 벤처캐피탈들, 뭐 예를 들면 세콰이어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남길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VC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네. 그런 느낌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원래 받았던 기대보다 낙상 실제 이 서비스가 오면서 그걸 이루지 못했던 거네요. 세마트먼트. 세마트먼트 자신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한 적도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올트먼은 그 이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 서비스로는 범용적으로 누구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지만 이 서비스로는 1등이 될 수 없겠다. 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처음부터 그런 단계를 받아들이면서 샘 월트먼이 그런 철학을 갖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문과 세상의 모든 창문을 두드립니다. 라는 철학과 신념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러닝인 것 같습니다. 그때 투자하신 VC분들한테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됐겠지만 근데 또 신기한 게 그렇게 보면 솔직히 그 자신이 그렇게 1조 달러 밸류를 받고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막상 최종적으로 그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Y 콤비네이터라는 엄청난 VC에 함께하게 된 게 저는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Y 콤비네이터에서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김민현 대표님이 Y 콤비네이터에서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셨었는데 Y 콤비네이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가장, 이제, 탑티어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원래 투자랑 하면 기업별로 이렇게 가치가 다르거든요. 마치 합비 주듯이, 장학금 주듯이, 들어갈 때 지금은 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7%를 해가지고 6개월을 트레이닝하고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본인들이 가르친 대로 데모데이를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 데모데이에는 저명한 VC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기에 아이디어 단계, 혹은 시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 파운더들을 모아가지고, 하드코어 트레이닝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좀 사람이 직접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조금 약해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특히 강조하는 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만나봐야 돼, 저 사람도 만나봐야 돼 하면은 정신없이 6개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업 초창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잡혔다, 이메일이 왔다 그러면 이제 멘토들이 아니 더 제품을 만들어라, 너가 하고자 했던 거, 너가 입학할 때 이런 거 하고자 한다고 했고 거기에 코어 밸류가 있다고 했던 거 그거 집중할 시간에 해야지 이 사람 만나는 게 이거랑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드하게 피드백을 주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캠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플라이가 하셨다고 생각해요. 아, 네. 왜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저희 스테이지가 시드팀 투자를 받고 이제 1위까지 아마 받았던 기업에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거기서 이제 뒤집기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할 여유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대답을 못했던 부분이나 나는 이제 성장 전략이 있어요. 성장 전략.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근데 그 당시 저희는 이제 기술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거를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장 전략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세점이 나온 곳에 그래도 그 참여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나 보네요, 시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또 밸런스를 맞춰서 볼 때는, 확실히 레이블이 너무 좋다. 어디 졸업 기업이라면은 투자도 잘 됐고, 뭐 파트너십 할 때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이사님 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공유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Y 콤비네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Y 콤비네이터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액시스를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몇 있지만 Y 콤비네이터 특이한 거는 이런 식의 액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비치하는 게 3분인가요? 3분인가요?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1분 인가를 줘요. 그 1분 내에 얘기를 해가지고,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이제 됐는데, 처음에는 안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일단 Y컴비넌트 입학만 하면은 기업들이 확 올라와요. 지금도 그런, 많이 좀 약해졌다고 하는데도, 일종의 권력화된 거죠. 그래서 Y컴비넌트 출신이야, 라고 하면 그냥, 일단 스타트 단계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고, 샘 월트만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Y 콤비네, 제가 이 책의 첫 부분에 그런 게 나오는데, Y 콤비네 출신들이 모여, 호텔에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 출신들끼리 이렇게 끌어 뭉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비즈니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이따가 실리콘밸리 역사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실리콘밸리가 단순히 스타트업, 벤처,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약간, 어떤 부분에서 사회 참여적인 것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서, 와이콘밸리가 이제 그런 산실 역할을 하고, 특히 샘 월트먼이 그런 게 강하고요. 샘 월트먼이 와이콘밸리 CEO가 됐을 때에, 굉장히 사이즈 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오픈 AI도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전에는 뭐 지금 김 대표님도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 하시지만, 이렇게 큰 라지 사이즈 아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에 투자를 잘 안 했는데, 샘 월트먼은 자기가 하고 나서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 그 지론이 뭐냐면, 작은 거를 크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애초에 큰 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이제 성장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큰 거냐?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크니? 이런 걸 꼭 물어본다고 그래요. 지금은 작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크기로 크게 할 수 있니? 이런 거를 아주 날카롭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 월트먼 시절엔 더 그 투자 사이도 굉장히 커지고, 옛날에 스타트업만 했는데 중견 이상 기업에도 한다고 이런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또 다시 백투베이직으로 돌아왔다는 뉴스도 있고 그래요. 조그만 기업들도 좀 다시 하자.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래도 뭔가 그 Y 콤비네이터라는 가치관을 샘 월트먼이라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긴 하네요. 말씀 주신 게 어쨌든 거기에 수장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양이나 개인의 활동의 영역에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확실히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치를 만든다, 커다란 기업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인물이 또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내용을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벌써 그쪽은 누가 쓰셨죠? 이런 건 끼자고 쓰잖아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간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려보면, 샘 월트만이라는 사람과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 오픈 AI를 만들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지금의 오픈 AI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오픈 AI를 만든 이유가 만약에 어떤 거대 기업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독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ChatGPT를 봤을 때 어떻게든 다른 글로 된 답 하나죠? 만약에 이 글에서 모든 답변에서 뭐 초콜릿 쿠키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오레오를 먹어 라고 한다면 테슬라 주식이나 애플 주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식 사 라고 한다면 그 세상은 무조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둘이 공통된 고민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OpenAI라는 기업이 비영리 재단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은 조금 투자를 받아서 구조가 바뀌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OpenAI가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최근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부분들의 이 OpenAI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온보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당연히 저에게 의미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과연 이들의 입김에서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아무리 자기들은 비영리 재단이야 나는 얘네들의 입김에서 자유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돈을 받은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겠냐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대놓고 이것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나 정말 혼란스럽다. 어떻게 비영리 재단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이거 합법이냐? 이거 합법이면 왜 아무도 이거 안 해? 이러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죠. 함께는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비판을 하기도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이 샘 월트먼이라는 사람이 아까 정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강단하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랑 이렇게 대중적인 인물들과 직접 맞아 싸우고 그런 케이스가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공유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 그 전에 이제 왜 이게 비영리 법인이었다가 대규모 투자를 받는 영리 법인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김 대표님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ChatGPT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깔끔하게 100조. 5만 있으면 100조 원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MSA에서 5년간 100조 정도 이루어지겠다 그러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있으면 뭐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또 물어보시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입장이시잖아요. 100조를 투자받은 기업이 그 100조를 준 기업에 의해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문화인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실은, 제가 몇십억일 때, 몇백억 투자를 받을 때, 계약서가 너무너무, 뭐가 많아요. 정말, 이게 읽다가 툭툭툭 이렇게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리고, 하다못해 뭐 몇 억짜리 이제 AI 개발 관련 매주나 뭐 솔루션 개발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뭔가 이쪽 그 세계로 가면 그게 뭔가 다른가 보죠.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제품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올트먼이랑 네. 이런 것에 대한 인간 관계성 어떤 사례나 이런 게 있었을지 제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지만 제가 책에 썼던 부분은 제가 이걸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싸웠는지 온라인으로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저는 그걸 아마 시간 수목을 정리해서 아마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일론 머스크가 한번 톡 쏘면 샘 올트먼은 일단 받아줍니다. 그리고 일단 방어적으로 예전에 쌓아놨던 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툼이 불거지게 된 거는 그냥 오픈AI의 성공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잘 지내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톡 쏘기 시작하면서 그 관련해서 샘 올트먼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관계 뭐 여지를 뒀는데 이제 한 그게 한 다섯 번 정도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 올트먼도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맞수를 했죠. 그걸 대놓고 맞수를 했던 게 이제 해외 팟캐스트라든지 혹은 이제 트위터 댓글로든지.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봐서는 아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비즈니스의 영역을 잘 지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트먼이 원래는 그 머스크를 엄청 좋아했다는 걸 본 것 같아요. 엄청 존중하는 사업가다 라는 멘트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샘 올트먼이 이 얘기를 올트먼에 들으면은 꼭 저한테 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약삭발이에요. 어떻게 약삭발이냐면 오픈 AI의 CTO가 사실은 테슬라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저희 책에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오픈 AI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비영리 재단이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사실은 자동차를 만든 회사지만 테슬라를 타보신 분은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깔려있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몸 담고 있는 오픈AI라는 재단에서도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루트만이 그걸 알고 이제 영리 범위를 바꾸면서 미국에서 진짜 한다는 AI 전문가들을 진공청소기로 뽑아들이듯이 다 뽑아들일 때 당연히 테슬라 쪽 사람들도 이동을 하고요. 테슬라가 데려갈 사람들을 오픈AI가 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챗GPT가 하는 난리를 치니까 왜 전 세계 석학 몇 명이 6개월 동안 오픈AI 그 AI를 개발하지 말자 이런 서명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그걸 선정을 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이제 경쟁 관계니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실제로 됐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X라고 하는 회사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때려넣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한 기간에 대용량의 GPU를 엄청나게 사들였고 사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휴전을 제한하고 뒤에서는 무기를 축적한 거고 이런 그 미국 빅테크 사이의 이 싸움은 이제 김 대표님 구글 출신이셔가지고 지난번에 모멘터스에서 AI 얘기할 때 이제 구글의 어떤 위기감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구글도 막 이런 변수도 이상, 누가도 막 이상을 받겠죠. 이상을 막 하고, 그걸 이제 촉발시킨, 이 전쟁을 촉발시킨 게 사실은 샘 올트먼인 거죠. 지금 구글은 좀 정신 차렸나요? 옛날 동료들이. 여전히 뭐 구글은 여유롭게. 좋아서 여유로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문화 자체가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때는 그런데 이 구글도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저도 뉴스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뭐 코드라이드를 관련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구글 프로그래머로서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픈AI의 챗GPT를 보시면서 이 서비스 어떻다는 느낌 가셨어요?
챗GPT는 너무 훌륭한 서비스인데,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 레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구글의 모델이나 OpenAI 모델이나 기술적 수준이 막 누가 엄청나게 높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임하는 태도. 임하는 태도가 구글은 아무래도 연식이 있고 또 그거를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이나 그 조직 문화의 구조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전 세계에 걸쳐있고 그러니까 합의를 뭐 하려고 하거나 할 때도 좀 느리고 첫 번면에서 말고 그런 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글은 회사의 목표가 정보 organized information이에요. 정보 정리예요. 동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서관 같잖아요. 정리를 잘 하죠. 정리 있는 것들을 organized 한다는 얘기를 뭐 MBTI처럼 J예요. 잘 정리하고 organized 이렇게 해가지고 J가 잘해 J예요. 나는 이제 제이가 정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제이라고. 제가 제이. 그래가지고 그런 성격이 나오고 이제 오픈 AI는 딱 미션에 ensure 이런 말이 들어가요. humanity가 AI에서 침범당하지 않게 보호하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어그레시브하죠. 그럼 이제 attitude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둘의 이제 대결이 더 흥미롭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보는 거는 그가 성공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챗GPT도 그렇고 루프트라는 것도 사실 뭐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가들에게는 사실 그것조차도 엄청난 성공이겠죠. 아마 글을 쓰시면서 샘 알트먼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샘 알트먼이 실패한 사례도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 중에서. 뭐 어쨌든 사랑의 실패를 했죠. 사랑의 실패는. 네, 처음에 그 루프트를 만들 때 4인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닉 시보라는 CTO죠. 개발을 담당하는 분이 그 샘 알트먼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프트라는 회사를 팔면서 두 사람이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 들어와서 만나서 대략 한 6년 정도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죠. 지금은 샘 알트먼이 이제 다른 파트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단순한 관계 아니군요. 비즈니스적으로 정말 실패한 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 생활 말씀을 하니까 말씀했었는데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했었죠. 정하인 기자가 써주신 부분에 그 스탠포드 강요하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자기 내용을 하는 걸 엄청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스타트업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학우들에게 어떤 이야기 전해줬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시대랑은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덕분에 저도 그 말을 듣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지 않는 방식으로 요즘 좀 살아보고 있는데 그게 제 역량의 문제고 일단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네, 일과 삶의 균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내 것이 되어야 그만큼 몰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번아웃도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번아웃은 뭐 내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지쳤다 해서 오는 감정일 수 있는데 샘 알트먼은 그게 아니라 아니요 당신의 일이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번아웃이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롤랩텀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스타트업이든 개인이든 일이 딱 잘 들어가는 그 흐름을 타면 그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번업 오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도 당연히 찾지 않는 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개인의 생활 그런 것보다는 후회하지 말고 일단 할 거 해라 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 샘 월트만이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 공개적으로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본인의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2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0대다. 네, 몇 분 계신데. 그 샘 월트만이 이제 스탠포드에 본인이 이제 스탠포드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연을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스탠포드 학생들이면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꼬시러 간 거예요. 스타트업을 하라고 부추기려고 꼬시려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젊잖아요. 젊어서 도전하시고 한 2, 3년 해보고 실패하셔도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저희 YC에서 적극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업스쿨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아,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기회는 만날 수도 없는 엄청난 그 돈을 가진 VC의 CEO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하인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샘 월트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CEO가 되시려는 여러분들 100가지 일이 있으면 3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97가지 다 버리시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어딘가에서 땡겨가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딘가 우리 회사를 알려야지 홍보도 하지 마시고,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 회사 알리고 또 내 얼굴 드러내고 우리 회사 조금이라도 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아이디어. 그 회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제품,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소수가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수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라고 하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페이스북 저커버그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에 보면 뭐 파티하고 뭐 자금 조금 유치했다고 막 이렇게 막 꽃가루 뿌리고 맥주 막 이렇게 날리고 샴페인 터뜨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책상 앞에서 저는 매일매일 비슷하지만 약간씩 색깔만 다른 옷을 입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일과 삶의 균형. 그러나 또 하나 샘 월트만이 강조한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샘 월트만 정말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살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친구가 결국 그게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월드코인이라는 샘 월트만이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오브라는 기계의 단면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기계의 모습인데 이 오브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홍채를 인식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그리고 그게
저소득층 국가나 특정 국가에 제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말 그대로 월드에게 이거 주겠다라는 목표로 세멀토원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실제 이렇게 돈이 될까, 과연 누가 돈을 이뤄줄까라는 것도 궁금한데 김현 대표님 우선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구현이 된다라고 보실까요? 아, 네. 먼저 기술은 별게 없습니다. 뭐, 인체 인식은 다들 뭐, 삼성에서도 있고 다 있는 기술이잖아요. 이제 이게 그냥 인체 인식 기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등록시키는데 그거를 뭐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죠. 거기에 이제 넣어서 인명화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진실을 하면은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월드코인의 주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대단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월드코인의 그 철학은 뭐냐면 이제 AI가 이미 머릿속에 발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세말트님이 AI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할 일이 없고 어떡하지? 나 이제 뭐하지? 이런 위기들이 막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또 막 기후변화 이런 게 막 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잠겼다. 그런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권을 들고 어디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면 이걸 받아줄 거냐. 혹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나 뭐 협정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니 그만큼 우리가 빠른가 그런 대처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적이든 환경적이든 앞으로 다가올 범지구적인 재앙에 대응하려면 이 패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든 요 눈만 이렇게 딱 하면 아 오케이 당신은 월드코인 주민이니까 입국이 허가됩니다. 혹은 생각해보면 의식주가 에어비앤비, 우버, 쿠팡인지 이런 거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패스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유저 정보만 있으면 감사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범지구적으로 퍼져있고 물론 쿠팡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존 뭐 이런 걸로 하죠. 어디에 가든 간에 내가 잘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그런 서비스 망이 있겠죠.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많이 찍어요. 많이 찍어서 우리 주민 많아. 주민이 한 1억 명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유저 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서비스 에어비앤비 제휴하자. AI 무슨 애플리케이션들 막 나올 거잖아요. 우리 월드코인 주민은 뭐 M프로 할인해줘. 이런 걸 다 맺어놓으면 그리고 어느 국가에 가든 사용할 수 있게 해줘. 하면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 앱들로 이루어진 초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로그인 시스템을 바이오 정보로 하겠다. 이런 펀더멘탈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준다는 걸 넘어서 사이버상에서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오해가 많은데 기본소득을 준다. 그 월드코인을 준다는 맞아요. 네. 그런데 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주는. 월드코인의 사용처는 어디냐 했을 때 세말통안이 와이컴비네이터 부장이니까 와이컴비네이터에서 졸업한 기업들 다 비트코인 갖게 되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자기들의 그 아까 카르텔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를 쓰게 해주든 뭐든 간에 나의 비즈니스 파워를 이 월드코인에 심어가지고 나중에 정말 강력한 뭐 이익 카르텔을 좀 만들려고 초국가적인 로그인 시스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유명한 카르텔 아니에요? 농사에서 싫어하는 거 앱 마켓플레이스로 이루어진 카르텔이죠.
기술적으로는 됐나,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JJ 기자님이 또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경제 이슈로 통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따가 그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현장 질문이나, 혹은 이벤트 같은 걸 해서 책 선물하는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보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 뉴스를 보는 기자로서 쌍화투원의 기본소득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우리 뒤쪽에 기본소득 얘기하는 시간이 또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 해야 될까요? 챕터상 여기서 약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가능성을 두고 뭐냐면 이제 저희 책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 알트만이 챗 GPT를 내놓기 1년 8개월 전에 장문의 에세이를 써요.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세이를 쭉 읽어보면 샘 알트만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샘 알트만이 생각하는 미래 상황은 뭐냐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인공지능이 다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냐면 일은 기계가 다 해주거든요. 이 사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부가 극단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에세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을 상정하는 건데요. 미국 기업의 그 일정 부분을 그 펀드 같은 데다 그 주식을 넣게 해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일정 부분도 그 펀드에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유화된 큰 펀드를 만들어 갖고 그 펀드에서 이익배당을 미국 국민들한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생각 맞아요. 얘는 그러니까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그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곳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국유화해야 된다는 건데 이 친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저절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묘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돈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크 인베스트의 그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은 생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아주 무조건 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주기만 해도 물질적인 웰페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 자본가를 무너뜨리자가 아니고 너무너무 물가가 싸질 거고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인컴이 없으면 그렇게 남아도는 해산물을 서비스를 아무 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게 이제 그럼 앞서 만큼은 공산당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에세이 맨 밑에 보면은 자기가 이 글을 쓸 때의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들이 쭉 연구하는데 다 좋은 대학교 나온 그 애들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생각하는 미래가 이제 허황되고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엉뚱한데 왜냐면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게 공짜 물 받는 거를 좀 도덕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 대법원에서 이건 뭐 그 보수 쪽의 대법관들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그 소수 인종의 그 대학 입학 배려해주는 것도 위헌 판결 내리고 학자금 보조금 탕감하는 것도 뭐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렇게 공짜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준다고 하니까 근데 얘가 이제 샘 얼트만 이 양반이
전 세계 지도자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오고, 뭐,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일본 수상도 만나고, 뭐, 프랑스도 만나고 이랬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빨리 이런 걸 이해하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정책화 할 수 있는 정치인이면, 성공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나 용산에 계신 분들은 저희 책을 사서 읽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적어도, 그 책을 다 읽기가 어려우면, 샘 월트먼이 2021년에 한 에세이는 읽어야 돼요. 근데 얘가 하는 게 너무 나의 이상에 맞지 않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앞으로의 정치 체제나 이런 게 세븐트먼이 생각하는 기술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완전히 사고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약간 불경스러운 상태죠, 지금은.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세븐트먼 말고도.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런 거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급격한 변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기술적으로는 그거를 특이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사회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는 건데, 정치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제 시스템적으로도 그런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꼭 저희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샘 월트먼의 그 지금 제재 기자가 말씀하신 그 스피드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 책에도 없는 내용이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순전히 제 상상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샘 월트먼이 어쩌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생각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끌고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40년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생산적인 활동을 사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예, 저는 이 기본소득 개념, 여기서 온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특히 이제 이 월드코인의 개념은 선진국보다는 지금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개발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일종의 만나를 제공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만나라는 거는 바로 제재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소득을 창출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합니까? 오토바이 얘기했듯이 서비스나 물건에 확 떨어지게. 네, 그거는 뭐 샘 월트먼만 내면 거 아니에요. 한계 비용 체계가 많이 방송됐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거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물 교환을 위해서 결국은 상징적으로 공통의 그 셀 수 있는 숫자를 갖는 거잖아요. 내가 오징어 10마리가 있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10마리랑 스마트폰을 바꿀래? 가 어려우니까 매번 이건 걸으면 사과는 몇 개지?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공통의 숫자로 그냥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이렇게 가격표를 붙이고 그것이 전체 통화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물물 교환이라는 그게 이제 트랜잭션이죠. 결국은 트랜잭션과 내가 어떤
홀딩을 가지고 있는 행위, 홀딩이죠. 그러니까 거래와 소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돈인데 모든 것이 로봇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널려있다. 교환을 할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버튼만 돈을 자판기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랬을 때에 돈이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월드코인 같이 그 자체로 액세스를 통해서 나라는 인간임을 증명하면 이런 혜택들이 쭉 온다라는 개념은 저는 충분히 말이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한 기자님은 지금 이거 월드코인 직접 홍채 등록하고 갖고 계시기도 하시죠? 써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많이 넣으셨죠? 저는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저 실제로 제가 월드코인을 받을 때는 개인정보 논란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러면 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얼른 달려가요. 아직 현실적인 가치는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인에서는 화이트페이퍼 백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는 백서가 없고요. 대신 그래도 좀 샘 올트먼이 하니까 저도 샘 올트먼의 주민으로 하나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카르텔 멤버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 하나만 맡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핸드폰 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 홍채 두 번 팔러 간다 말하고 자 홍채 두 번 팔러 간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제가 취재를 할 때 제가 기자라고 밝혔고 월드코인 그 외국인 담당자한테 아 나 기자인데 나 이거 두 번 해보고 싶어 라고 했더니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계정이 막힐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서 깊은 고민을 했죠. 제가 렌즈를 한번 벗기고 또 다른 현상에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말 밤에 고민하다가 저희 단톡에 올렸습니다. 제가 만약 계정이 막힌 회사 차원에서 항의를 해줄 수 있는 애 평생 가지고 월드코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만큼의 값어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키워가 놓쳐가지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중에 한번 또 여쭤봤더니 실제로 한국인 중에 두 번 정도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정이 막힌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정 생성이 안 된다. 기존 계정은 새로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있던 계정이 막히진 않고 새로 만드는 게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6코인 정도 있습니다. 많이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만 더 드려보고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데 뭐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과연 이 기본 수제라는 게 저는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최소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더 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건데 사람들이 기본 소득만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으면 그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건 그 철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얼트먼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김 대표님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답게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힌트를 보면은 선생님 얼트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를 너무 흔하게 되고 인간은 아주 희소성이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남아도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데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약간 두루뭉술 넘어가요. 근데 이제 사고실험을 한번 여러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충분한 그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런 기본소득으로 아주 저렴한 서비스와 물건을 별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네, 쓸 수 있다. 그러면 나한테 남아놓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는 다를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뭐
근데 뭐 며칠 동안은 운동도 하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일상화되면은 다른 걸 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려보겠다든가 뭐 그림을 그릴 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그런 모멘토스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죠. 인공지능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지금 이 공간의 전시물도 아마 그런 영역일 건데 디지털 아트 또는 이제 다른 사람 또는 뭐 지구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동식물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나는 미지의 세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회에서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전쟁이나 또 고통이나 이런 것이 사라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구약성서 신약성서의 영역인 것 같고요. 또 불경의 영역인 것 같고요. 불안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답이 아닐까 싶네요. 그 이 월드코인의 개념은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걸 받아가지고 뭐 삶이 완전히 180도 뭐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뀌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만나 얘기를 한 번 더 드리자면 만나는 아침에 내는 거죠. 해 뜨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와 있습니다. 땅에. 그리고 욕심을 내서 이걸 내일 아침 또는 모레 먹을 거 이런 거를 챙겨보면 다음날 아침 만나서 구더기가 생겨요. 네. 저는 이거와는 되게 비슷한 개념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게 자꾸 이게 확신한 확신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자꾸 들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운동을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작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복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엑토나타 복제 공부를 하면 한국의 복지 상황에 대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심해야 돼. 압수수색 당하는 수가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 네. 네, 그 일단 우리나라에는 굶어죽는 사람 없습니다. 한 하루에 공짜로 5번 정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먹고 저기서 한 번 먹고 실제로 이렇게 서울역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실직급여, 실업급여 다 있고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일 때 잘고 다 있습니다. 센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빈곤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고 상대적 박탈감이 그러면 사실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이 그러면 이미 주어진 건가? 왜냐면 내가 이 사회적 안정감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 위에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니까 이 정도면 기본소득이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급여를 그러면 얼마나 줘야 되나 했을 때 딱 그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최저시급 있잖아요. 최저시급을 일할 때보다 그냥 주는 돈이 20% 정도 범위여야지 비슷해지면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또 막 너무 막 50% 이렇게 줘버리면
이 사람이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80%에서 90% 구도한 정도에서 이 사람을 지원해줘서 최저시급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 장치가 지금 현재 복지 시스템이고, 그거를 자녀적 복지라고 해요. 자녀적 복지. 그 관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망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잘 놀다가 아이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다리를 놓아줘서 너가 좀 쉬다가 다시 알바부터 시작하도록 해. 이렇게 이제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사회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자녀적 복지가 아니에요. 개념이.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샘 알트만의 논리는 뭐냐면, 너가 갖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가질 수 있어서 옆에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걸? 의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인 거죠. 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꽤 재밌는 장난감이나 뭐 아트웍이나 이런 럭셔리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도 나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다. 좋다. 그것도 사회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를.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때까지 복지 시스템과 전혀 다른 발상이고, 그 발상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할 거다.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멤버인 것 같다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굶어 죽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최저선이 그룹만 있는데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생각하는 건 아주 아이디어리. 왜냐면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따지는 그런 정책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아이디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보면, 그런 기본조차도 잘 안 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도 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 플로어하고 지금 저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선물 줘야 되는데 뭐 좀 주세요. 기본 선물 없어요? 기본 선물? 기본 선물. 저희가 혹시 질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아, 네, 계십니다. 약간 주문 드리고. 처음 밖에서 오신 분 있으실까요? 네, 두 분. 세 분. 아, 중국 선물 안 됩니다. 중국 선물은 안 됩니다. 바로 하나. 세 분 계시고, 다섯 분 있습니다. 네. 나머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이렇게 저희가 나의 스탠드 라인스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사실 이거 엄청, 이 기술이라는 게 엄청 지금 세상에 첨단된 기술이잖아요. 보시면서 분명 관심 있는 분야나 뭐 기업 같은 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내가 지금 이 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다.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다, 미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커놓은 컴퓨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없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원래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준비했던 슬라이드는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미래에 어떤 기업이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를 질문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던 거였어요. 과연 하나의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범용하는 세상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나뉘는데 각 영역에서 각자의 스타트업이 나는 자신들만의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 시간상 이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씩 해주시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스탠리 채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책을 쓰면서 이제 누군가를 제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되어보고 그런 관점에서 책을 쓰고 그런 의도가 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또 그 느낌을 받으면서 또 독자가 아닌 또 스스로 샘 올트먼의 생각들에 들어가 보고 이런 계기가 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한 번쯤은 샘 올트먼의 위키피디아가 있어서 처음 정리되었다면 저라면 하루에 한 번쯤은 열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어록이나 정리했던 내용들은 솔직히 정말 많은 감명을 주셨어요. 한동안 저는 샘 올트먼 꿈에 빠져 있었다. 뭐 올트먼 꿈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최원식 기자님이랑 저는 이제 월드코인 행사에 가서 샘 올트먼을 볼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갔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책을 쓰면서 감명을 받았다는 부분이죠. 한 사람이 가지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하는 면모 뭐 그 측면에서만큼은 본인이 정말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정말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의 뭐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정말 많은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책을 쓰면서 제가 책을 썼다는 그런 것보다는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저자분들과 이렇게 귀한 시간 가져서 샘 올트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저희 회사 사업도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저희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재밌는 일도 많고 그런데 저희 모멘토스, 블로우미디아, 저희 이제 후원해 주시는 온라이즈 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재밌는 거 해볼까 구상 중인 게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이공기능 서비스 같은 거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처음 나왔을 때 관심 있으셔서 한번 써보고 그래 이 정도구나 라고 하고 놓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 기술 트렌드에서 내가 놓쳐진다면 이 사회에서 밀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서 잠이 잘 안 온다.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내 삶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나가는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실 수도 없으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이 기술로 인해서 낮게 만드실 수도 없겠죠. 샘 올트먼의 생각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인공지능에 앞서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직접 인공지능 서비스, 여러분들의 삶 속,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시고 샘 올트먼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멘투스 행사는 업라이즈 소원, 블록미디어, 커먼컴퓨터 주체로 이루어지는 전기, 블록체인, 웹3, 미래, IT 기술,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일단 행사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있으시면 한 명씩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까 멀리서 오셨다고 하셨던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선물. 네. 네, 지원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범용 AI가 나왔을 때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걸 생각을 어디서부터 정리할까 생각하는데 아까 샘 올트먼이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떤 챗GPT의 좀 한계가 발견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자기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상대적 인과율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챗GPT도 할루시네이션 효과를 내는 걸 보면은 거기 안에서 나름의 인과관계를 부여한 다음에 그걸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분석까지는 이제 그 챗GPT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의 역할이라 할 만한 것은 그거를 어떤 절대적 인과율에 비추어서 그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적 인과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대형 로펌이 좀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절대적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성직자가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있고 이제 AI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서로 콜라보를 해서 좀 전 영역을 다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AI를 바꿔서 AI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역할이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말로 일하는 세상이 이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작가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그 질문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주로 이제 영어를 집어넣는다거나, 프로퍼트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과값을 얻죠. 제가 실제로 이번에 책도 썼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이제 쓰고 있는 책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좀 생각이 안 날 때, 챗GPT에다가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그 플롯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싶은데 네가 이거를 한 $10 정도로 요약해봐 라고 명령을 주면 얘가 정말 잘 요약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맞길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얘한테 던져서 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텍스트인데, 미래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말로 하는 그 자체가 얘한테 이제 전달이 됐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대화를 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궁금한 거를 답을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드밴스 때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리고 얘가 그걸 통해서 아마 많은 학습들을 더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평균화된 그런 답변, 그리고 좀 팩트에 기반한 그런 답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해, 이런 단어를 잘 써, 또는 이런 것들에 천착을 해.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제가 로그인 베이스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이제 그 답변으로 돌아오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명 끝난 답변인지 다 여쭤본 답변인지 혹시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제가 파악한 질문 의도는 이제 단순히 텍스트만의 인공지능 활용이 아닌 더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 넓어질 거고, 그게 이제 말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 피드백을 해주는데, 저희는 어떤 보편적인 맥락에서 이제 그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AI가 깨달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네, 네.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AI가. 네, 혹시. 네. 저는 핸드폰 쓸 때 빅스비원, 시리를 굉장히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Hey Siri, turn off the alarm. 이런 경우. 아니면, Set the 5-minute alarm. 이런 식으로 자주 쓰거든요. 아니면 노래 틀어줘. 아니면 그런 거라든지.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맥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가 나중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그게 감정적 교류가 아니라 단순 정보의 교류라, 지금처럼 저희가 말로 넣고 그러니까 스피드로 쓰는 것처럼 똑같이 돌아온다면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도움일 거고 하나의 정보를 얻는 사용일 거지 동서적 교류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예전 모멘토스에 이제 참교수님 등장하셔서 이제 인공지능과 철학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과 이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정과의 교류에서 생기는 그런 하나의 의구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질문자님의 생각에서. 아, 제가 생각했던 건 감정보다도 어떤 그 지적인 교류 가운데 그 상대방의 전제의 전제를 계속 파고들면서 어떤 사고의 깊이를 서로 더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감정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존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사람과 동일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존중을 하려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은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팬치 폴리타스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예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침팬치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를 서술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된 현상에서 침팬지가 인간의 학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건 저희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동물이 인간의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동물에 관한 권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컴퓨터를 존중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친구 정도이지 않을까 직접인 교육을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선 저희가 사물이나 뭐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블록 미디어 제 이제 얘기잖아요. 초청 뽑았습니다. 그 세우 울트만의 생각들을 우리 저자님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세우 울트만이라는 사람은 저는 잘 몰라요.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저자님들 대화를 통해서 깊이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분이 단순한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을 넘어가지고 메타버스의 완성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기본소득이라는 그 하이라이트까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세세적인데 보통 기술자들 같으면 기술 얘기만 하는 거지 그 기술을 넘어가지고 세상을 완전 메타버스 세계의 완벽한 이상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지지 않아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이 메타버스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WEF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그 기본소득과 샘 울트만의 생각이 그것이 바탕이 같은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자님들 그 쓰신 연구와 연구를 통해서 WEF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본소득과 샘 울트만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상황에 관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주셨던 부분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샘 울트만의 월드코인이 어떤 유사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린 거는 제 머리를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원디커맨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뭐 다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나왔듯이 보통의 생각과는 굉장히 기술 기반의 생각에서 시작된 그런 게 있고 김 대표님 얘기하신 뭐 국제 차원의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 인공지능 월드코인 이거를 연결을 지으면 그 기술적인 부분은 김 대표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널리즘 관점에서 기자로서 이제 보는 건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과 암호화폐 기술이 기술이 갖는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챗GPT 같은 걸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가 100조 원 정도 들거든요. 100조 원 정도? 이 100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돈을 확 밀어넣어가지고 굉장히 단련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뭘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도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죠. 반면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거는 꼭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좀 분산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여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김 대표님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하고 있는 그 AI 네트워크가 그 두 개의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두 개가 철학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뭐 일부 그런 걸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그 어떤 데이터의 그 정밀함을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좋은 기술이다. 근데 인공지능한테 뭔가 학습을 시키려면 그런 순도 높은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비트코인, 그죠?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것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하고 좀 많이 다르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게 이제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김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저는 비트코인과 월드코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의 화이트 페이퍼 백서의 제목이 P2P,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입니다. Peer to Peer니까 너와 내가 중앙에 거치는 거 없이 바로 돈을 보내줄 수 있을까, 캐시를 보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탈중앙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백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트러스트리스란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돈을 바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둘이서는 트러스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이 있었어. 100만원이야. 주고, 100만원이구나. 라고 할지 못한다는 거야, 두 명이서는. 그게 내가 100이라고 100만원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돈이 들어온 건지에 대한 그 둘이서는 깜깜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국가한테 물어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해가 맞습니까? 최소 한 명이 뭔가 보증이 돼 있어야 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가서 두 명이서 하면은 못 믿겠고 한 명은 항상 트러스트를 가진 한 명을 끼고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게 난제였어요. 비트코인 이전에는 트러스트리스 트랜잭션을 구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근데 딱 있는 거는 자연계에서는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가 만든 가상의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도 가상의 소유권이잖아요. 가상의 전달을 할 때는 항상 트러스트가 필요했는데 자연계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멜론, 자 멜론이야. 이게 멜론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멜론이구나. 내가 보면 되니까.
이 정도의 이 실물이 있으면은 트러스트가 이게 멜로디입니까? 이렇게 하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트러스트를 하는 주체를 자연계에 종속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스템이 POW라는 채굴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전기만 있으면 채굴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전기라는 건 자연의 조사예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장부를 관리해서 너와 나의 장부를 이 불특정 다수가 운영하는 레저 암으로 관리한다면 너와 내가 바로 돈을 보내도 이 장부를 믿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장부를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되니까. 에너지는 자연에서 고유하게 한정됐으니까. 이 레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레저구나라는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핵심입니다. 월드코인은 비트코인의 이 트러스트 P2P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하고 싶었다면 홍채 이식기부터 뭔가 POW를 듣거나 뭔가 했겠죠. 그치만 홍채 이식기는 그냥 코퍼레이션이 만든 기계입니다. 코퍼레이션을 트러스트 해야 되죠. 그리고 월드코인 재단도 트러스트 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철학과 월드코인의 철학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월드코인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토큰의 속도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인데 무슨 기술이냐? 이때까지는 기본소득을 주려면 자 한국에 가면 한국법,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법, 미국에 가면 미국법, 달러, 원화, 스위스 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가 다 분산돼 있고 이거를 합의하는데 너무도 많은 노력이 드는데 나는 월드코인 홍채 심플 띵스 스케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규칙만으로 너에게 코인을 주고 이것이 심지어는 달러나 원화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의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CBDC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CBDC와 굉장히 유사하죠. 특히 이제 중국이 CBDC들을 하는 이유와 비슷한데요. 중국의 논리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캐시가 발달한 나라죠. 가면 이제 QR코드로 무속자도 QR코드로 그 기부를 받으니까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것을 전파할 때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위안화를 프린트 해가지고 환전해서 한국 여행을 가서 거기 돈을 쓰면 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그냥 저쪽에 차이나페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7-11에서 그냥 되는 거예요. 호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방문해서 원화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조금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중국이 또 많은 공장을 거느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 공장들에서 임금을 그냥 이걸로 주는 겁니다. 위안화로 주는 겁니다. 아니요, 저희 자국민 화폐 주세요. 그래야 편의점에서 쌀 사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편의점도 우리가 다 떠나놨어. 디지털로. 그러니까 위안화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해서 패권을 가져간다는 게 중국의 시나리오. 월드컵 그렇게 굉장히 흑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WF 뭐 기본소득은 사실 그 옛날부터 뭐 얘기 계속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모멘투스가 또 AI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AI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가장 먼저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뭐 빙에서 예를 들면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 사실 그래픽을 금방 만들어줘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픽 디자인하고 썸네일 만들던 이런 디자이너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각종 기본적인 뭐 코딩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코더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AI나 그 로봇을 활용해서 그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이나 또는 그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그 활용 정도에 따라서 돈을,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에요. WFP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소득을 이 AI나 로봇을 활용하는 이 기업들이 활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잃은 일자리의 기본 소득을 보충해서 이런 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정말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에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서죠. 인공지능 기술은 그렇게 빈 메타버스에도 그렇게 무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소에 어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 사람, 결국 무언가 나누려면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 이야기에 게임 속에 나와 같이 하는 플레이어가 있으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은 그게 없어도 우리와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빈 세상은 실제 사람이 없어도 찬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사람은 그걸 즐길 수 있을 테고 서울이 아닌데도 주변은 친구가 가득하고 주변은 가게가 가득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는 말씀처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좀 덧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물에서 잠깐 생각난 게 있는데 챗GPT 한 번도 안 쓰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는 대단하신 분밖에 없어서 없으시면 꼭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니까 여섯 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네 번은 그래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도록 혹시 저희에게 먼저 메일을 주는 순서로 가시면서 더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계시잖아요. 각자 그냥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는데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